부락을 받았고 4강 이 경기의 선봉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이요. 어, 지옥의 문. 자, 이게 지옥의 문은 딱 두 가지예요. 망, 시원하게 망하거나. 와, 여기도 천문시계를 들고 나왔어요. 개구리? 아, 개구리가 있어야 좋아요. 이래서. 자, 인프가 하드캐리 하는데 과연 인프 볼리미사일? 아, 이거 인프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나온 수가 있는데. 자, 카오스블랙 선수가 빠른 수단을 준비해왔습니다. 원래 카오스블랙님이 이런거 잘해요. 어, 양쪽에! 양쪽에! 과연! 잡아줄 수 없을텐데요. 자, 레벨 2에서 그냥 카드를 버려주기 시작합니다. 대천사 니케로와 등이 섞여있겠죠. 암파르텔이 있을 수도 있고 암나오 등이 가지고 있을까요? 암나오? 귀한데? 멧돼지. 아, 아파요 데미지. 어, 이거 다 정리 안 해주면은 지금 띄울 수 있나요? 무색 영혼석 있나요? 빛으로? 빛 영혼석 없으면 쓰나미 한번 밀어줬습니다. 빛 쓰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멧돼지 다시 나와요. 협박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자, 무덤에 넣기 시작하는데 이번 턴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데미지가 심상치 않은데요. 데미지가 설마. 자, 자원이 모였는데 이거 설마 무덤의 카드와 자원 상태가요. 무덤에 넣어. 이거 보컬 나오죠. 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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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습니다. 예! 자, 일단 지옥의 문 한번 막혔습니다. 소울링크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보컬이 일단 정보를 알았으니까 더 이상 위험한 플레이를 하기는 어렵겠죠? 카오스블랙님이 덱선택을 좀 하드코어하게 해왔어요. 그건 있습니다. 띠용. 자, 이번에도 이번엔 성공을 카우스블랙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 경기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끝나면 결말이 좋지 않을텐데요. 둘 다 바노바. 바노바를 지켜나갑니다. 둘 다 자원체계가 오! 카우스블랙 선수가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자원체계가 나왔습니다. 무덤지기부터 마비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노바는 체력이 같이 깎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완벽하게 카운터를 치려고 가져온 것 같아요. 비겁한 고블린이 나왔는데 매직미사일을 또 잡아주고. 와, 무덤지기 또 나왔어요. 이거 근성의 남자. 아군의 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멧돼지. 자, 멧돼지 잡을 거 있나요? 멧돼지 자, 잡을 게 없었습니다. 일단 방어해주고 레벨업 서로 해준 가운데 아군의 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 무덤 재생을 했습니다. 무덤지기 다시 한번. 하지만 이렇게 갔다가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멧돼지가 더블! 트리플 멧돼지! 골 멧돼지까지 3개가 나오면 내가 정리 어떻게 하라고. 자, 어, 고블린 또 나와줬는데 이거를 쉬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마 천지파열무 가지고 있는 광역기가 있나요? 광역기? 없습니다. 왠지 숙연해지네요.
원수를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턴. 와! 또 한 번 킬각이 나왔어요. 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죽음의 광선이 없인 그를 막을 수 없는 독수의 화살 나옵니다. 자, 레벨업을 했지만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복수의 화살 이런 거 없었나요? 마법칼 이런 거 없어요? 그 그냥 때려요 퉁퉁 따? 으아 GG!